조심히 보통 한 1000m 이상 나가야 되니까.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어부들이 가을 마중을 나왔습니다. 무너진 앞바다 홍대가 유명한 게 단맛이 강해요, 단맛이. 홍계 다리에 살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건 동해바다의 가을이 시작됐다는 증거. 사람들 두껏 우리가 나오면 돈 먹어야 돼. 선도가 있잖아, 선도가. 거친 바다에서 돌아오는 날, 항구는 가을빛으로 풍성해집니다. 지금 어째 깊다 보니까 기절을 기절했어. 주문진 항구는 지금 긴 여름을 지나 가을로 가는 중입니다. 가을이면 홍계잡이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주문진 앞바다. 수심 1000m 깊이에 사는 홍계를 만나려면 동해바다 곳곳을 누비고 다녀야 한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가을 홍계철. 하지만 아직 바다로 돌려보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살이 없으니까 버리는 거지. 물려 하잖아. 홍계가 아직 살을 꽉 채우지 못했답니다. 한창 조업을 이어가다 보면 먼 바다에서 고개를 내미는 것이 있습니다. 축도잖아, 저. 이거 한 5분만 서봐요. 멋지게 뜨지.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매일매일 돈다는 거거든요. 보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해. 애들 보니까 아 뜨는구나, 아 지는구나. 동해 바다를 내 집 드나들듯 하는 어부들만이 누리는 특권. 수없이 본 풍경이라지만 매일 봐도 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부들에게는 또 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기도 하죠. 30년, 35년, 35년. 이제 지겹지 않으세요, 홍계배? 나름의 재미가 있어요? 뭐 재미있는 게 어디 있어요? 얼음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재미있는 게 어디 있어요? 공부를 다시 공부시키고 다시 자기 시집가게 다 버리고 네. 하나하나 놓고 준비하고 이제 그만하시면 되잖아요. 아직은 나이가 있잖아. 나이가 너는 뭐야? 좀 멀쩡할 때 좀 해. 하고 나한테 좀 더 나이가 넘어가면 이제 주문진 뱃사람들에게 효자 노릇 톡톡히 해왔다는 홍계. 센 바다와 싸운 배들이 항구로 돌아오는 시간. 항구는 가을빛 머금은 홍계들로 풍성해집니다. 올가을 첫 조업 날, 수확량은 기대만은 못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요거는 입이 오므려 돼갔잖아, 사람 요거. 요거는 입이 벌어졌잖아, 이건 죽은 거.
뱃사람들에게 홍게 요리는 뭐니 뭐니 해도 찜. 자, 빨리 와요. 계묵 갑시다. 깊은 바다에서 자라 적당히 간이 밴 데다 달콤한 맛이 일품이라는 홍게. 지금이야 마음 놓고 배불리 먹는다지만 떨어진 홍게 다리 하나도 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맛있다. 예전에는 진짜 이거 먹지도 못해서 그래서 선장 몰래 뒷방이라고 그러지. 이제 딱 이제 곰채 갑밭 속에다 이제 곰채 놨다가 집에 갈 때 선장 가면 딱 갑밭 싸가 집에 가서 애들 먹이고 그랬었다고. 그 맛에 한 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기 힘들다는 주문진 홍게. 바로 이 맛에 홍게 배를 탄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네요.